크게 본인한테는 훅 뭐가 들어오는 게 없어. 크게 문제되는 거안 보이고요. 그냥 직장 생활 나름 만족하고 다니고. 그래도 부족한 건 분명히 있겠죠. 원하는 거는 많고. 본인 생각보다 욕심이 많아요. 잘 되고 싶은 욕심이 있고. 근데 좀 게으르다. 노력이 좀 부족하다는 소리가 나와요. 조금 더 부지런히 네, 뛰어야 될 맞습니다. 것 같고. 크게 뭐 몸이 아프거나 뭐 이렇게 크게 오래 나쁜 운세는 안 보이고요. 그 직장 그냥 나름대로 다녀서 계속 다니실 것 같고. 이동수, 원래 이렇게 자주 옮겨 다니는 일이에요? 일이요? 네, 예. 일이. 네, 그래서 이동이 좀 많아 보여.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좀 게으른 게 있다고. 좀 부지런히 더 많이 뛰어야 많이 돈을 벌겠죠? 그쵸. 예, 성공을 하려고. 욕심만큼 안 뛴대. 욕심은 많은데, 좀 미루는 게 있나 봐. 그러지 말고, 빨리빨리 움직이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본인. 근데요, 하나 물어볼게요. 김씨 가중으로 저희 같은 사람 있지 않아요? 모으셨던 분. 한 그런 번도 소리 안, 못 네,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할머니가 보이시는데 절에 많이 다니셨나 봐. 염주가 보여. 예, 그러셨던 할머니가 분명히 계셔서, 그러니까 평소 때도 할머니한테 저좀 많이 도와주세요 하고, 종교를 가지시면 절에 다니시는 게 좋고. 예, 그렇게 나오니까 본인 성공하고 싶으시잖아. 그러시면은 절을 좀 많이 다니세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저좀 많이 도와주세요 하고 빌 그게 필요하고요. 여자분, 경호생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짜증나는 일이 많아? 본인은 뭐 특별히 하는 게잘안 보이는데 뭐 하세요? 저 그냥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는데. 그런데, 안주를 했다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지?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할까? 그냥 그래. 재미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하는 일을 오래 해서 그런지 뭔지 그냥 짜증만 나.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요즘 막 짜증이 많이 올라와 있어. 그러니까 잘 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요즘 학기야 코로나 때문에 다들 시국이 힘든 시국이에요. 본인 돌아다녀야 되는데 못 돌아다녀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짜증이 났을까? 둘이 데이트를 좀 절이라든가 이런 데로 좀 데이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분이 궁합이 궁금하세요? 뭐 이래저래 겸사겸사 잘 맞는 듯 하면서도 또 아닌 듯도 해. 합의가 들어올 때는 잘 들어오는데 또 싸울 때는 또 하기야. 근데 참 조율을 잘한다.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낮춰주고 여기 이쪽이 이러면 여기가 좀 낮춰주는 형국. 그래서 잘 이뤄가는 거는 있는데 뭐 하나 딱 하나 팍 들어오진 않아. 그냥 물 흐르듯이 술술 잘 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아닌데 결혼을 하게 되면 내년이요. 내년이나 돼야 운이 들어올 것 같아요. 혼사의 운은. 그래서 올해는 계획이 없으실 것 같고 내년 돼서 한번 슬슬 움직이실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여자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여자분한테 삼신이 보여요. 그 뜻은 아기가 생길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년이 되면 아이도 들어오고 결혼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속도 위반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요즘은 그렇잖아요. 속도 위반이 먼저 필수 조건이니까. 두분다 궁합을 볼때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쪽 여자분 쪽에서 조사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네. 이 남자분을. 오, 그래서 좋습니다. 합의가 들어와 있고 여기는 조금 지켜보는 형국. 좀 잘해봐봐. 좀 덜하나 봐.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 조사님들이 자아가 좀 마음에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기도 하고 조금 노력을 해보라는 거지. 그래야지 이쪽 부분이 마음에 들어야지 쉽게 풀리겠죠. 올해 둘다다 건강하실 것 같고, 그냥 겉으로 무당이 아니라 겉으로 봐도 언니 살은 좀 빼야 돼. 그건 분명히 있고.
그, 그쵸? 그 맞아요. 무당이 아니라도 맞고. 맞아요. 어, 그게 불만이야. 요즘 어, 처음에 만났을 때 안 그랬지. 지금보다는 보다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좀 내려놓은 경향이 있어요. 좀 신경 써요. 그러면 되고 크게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안 보이고 둘 다 뭐 직장 생활 다니면서 뭐 뭐 신체 건강하고 문제 될 거 없고 어디 앞 사고서 이런 거만 안 보이는데 언니가 걸을 때 막 빨리 걸어? 그런 거. 어, 막 이렇게 막 허둥지둥이 많네. 네. 어, 그리고 내 발에 내가 걸려서 넘어지는 게 보이니까 걸을 때 좀 천천히 걸. 그게 사고래. 아, 네. 어, 막 이렇게 좀 침착하지 못하나 봐. 어, 그래갖고 막 허둥지둥 막 이러나 봐. 그래서 실수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뭘 하나 할 때도 막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컵을 깨트린다든가 이런 식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내가 추워? 왜 이렇게 추워? 어디가 추우세요? 왜 이렇게 막 덜덜덜덜덜 떨려? 어? 안 추운데? 본인 안 추워요? 네. 이쪽으로 뭐가 좀 안 좋은 게 보이는데? 저요? 응. 아직 나이들이. 이게 무슨 증상이지? 왜 이렇게 덜덜덜덜 떨리지? 혹시요, 들어본 적 있어요? 누가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 있지 않아요? 안 좋게 돌아가신 분이 보여. 조상님 중에서요? 응. 오. 아는 분은 몰라요? 그런 소리 네.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응. 김씨가 좀 들어와. 여자.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잘 가시라고 그렇게 기도 좀 해드리고요. 네. 너 궁금한 거 있으세요? 돈 잘 벌어요. 돈이요? 요즘 다 돈이지. 오빠가 잘만 뛰어. 열심히 뛰어야 돼요. 지금보다 더 돈을 벌고 싶으면 욕심만큼 잘 채워지지 않죠. 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걸 집안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여유 있게 있지는 않았을 거야. 네. 좀 힘들게는 살았어요. 그런데 네. 본인은 노력하는 것, 내 손에 내가 노력하는 만큼의 경제적인 게 들어올 거예요. 네. 그래서 부지런히 열심히 뛰어난 소리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면 내가 원하는 바, 내 욕심만큼. 그래 내가 30층짜리, 10층짜리 건물을 갖지 않아도 몇 층짜리 건물은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면 돼요. 네. 경제적인 거 문제가 없고 돈 안 쓰잖아. 돈 안 써. 그래서 잘 모아. 돈 여기서 쓸 거야 아마. 어, 맞아요. 어, 맞아요. 돈 여기서 써요. 오, 어. 오 막 지금. 그러니까 통장 주면 안 돼. 네. 그래서 두 분이 열심히 사시면 돼요. 궁합도 괜찮고.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은 가게는 제가 맡아야겠네요. 그렇죠. 미안해 언니. 왜냐면 돈을 써. 쓸데없는 돈을 쓰는 게 좀 보여. 오, 근데 맞아요. 여기는 돈을 안 써. 맞아요. 잘 모아. 어, 그래서 언니도 포기해요. 그래야지 내가 있잖아. 분명히 아이도 들어오고 삼신이 들어오고 계시니까 아들 딸 낳고 잘 살 거야. 그런데 이제 돈적인 건 이제 허둥지둥. 본인은 그렇게 이게 뭐 계획대로 잘 안 돼. 즉흥적으로. 그냥 내 기분대로 이런 약간 기분파가 있거든. 그래서 이걸 잘 관리를 못 해. 그러니까 그냥 오빠한테 맡겨. 그러면 돼요. 나이는 어려도 오빠라고 해주고. 그래. 오빠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두 분이서 열심히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없어요. 집안에 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건 없고. 열심히 본인. 나중에 본인 사업하고 싶죠? 사업이요? 네. 본인 생각 안 해봤어요. 사업은 안 해보셨어요? 기운은 있어요. 언니는 안 돼. 언니는 그런 기운이 없는데 오빠는 그런 기운이 있으니까 40 넘어서 40 한두 살쯤에 네, 그럴 때 그때 돼서 그런 기회가 올 거예요. 그럴 때 아마 하면 그때 큰 돈을 번다는 소리가 나와. 능력이 돼.
능력이 돼. 예, 사업을 하셔도 돼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으니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되고 노력을 해 보시면 되고. 네. 네. 누가 어머니가 아프세요? 저희 어머니 아프시긴 해요. 그렇죠. 네. 한쪽에 두 분이 앉아 계셔서 그런데 그 소리가 들려서 어머니가 아프신 분이 있대. 근데 심각한 건 아니고 그냥 연세가 되시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 언니가 좀 잘 챙겨드려. 미래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니까 언니가 조금 챙겨드리면 아마 이쪽 가중에서 좋아하시겠지. 예, 그래서 그렇게 그것만 어머니 아프신 거 그게 들어왔고 그거 이외에는 크게 신경 쓸 건 없고 막 심각한 건 아닌데 조금 약을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잘 빌어가요. 잘 빌어가. 네, 둘이서 싸우지 않게 잘 살게 해주세요 하면 조상님들이 계시잖아요. 둘 다 다 그런 생각을 안 해봤을 거예요. 아직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잘 빌어가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까 저희 조상님 분 중에 여자분이 네. 그 염주가 보여줬다 하셨잖아요. 네네. 할머니죠. 할머니죠. 네. 저희 친할머니 쪽.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좀 다니셨거든요. 어머니 아니세요? 어머니일 수도 있고, 네. 근데 제가 제 눈에 보인 건 할머니였어요. 아, 할머니? 네. 굉장히 많이 다니셨어. 좀 다니신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제 눈에 이렇게 보일 정도면 굉장히 많이 비셨고, 그래서 돌아가셨어도 또 비시는 거지. 그래서 거의 염주를 걸고 계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한테 잘 빌어가면 그 공덕이 있단 말이야. 네. 그치요. 그 공덕을 내가 받으면 내가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빌어라. 잘 빌어가라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시면 돼요. 와, 신기하네요. 저 처음 받아봤거든요. 아, 처음 보셨어요? 네. 저는? 예. 네. 자주 보세요. 네. 그러시면 돼요. 또 궁금하신 건? 혹시 장명 같은 것도 뭐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저는 장명은 안 해요. 예. 저희 쪽에서는 그냥 타고난 이름을 갖고 가는 게 제일 좋다. 아, 제가 장명 문의는 아니고 이름이 이제 아서 안 좋다고 해가지고. 이름이요? 네. 저는 이름도 안 넣어봤는데 뭐 나쁘다는 소리 안 나오는데요. 뭐 그 이름으로 인해서 내가 그 이름으로 무슨 이름인지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네. 그 이름으로 인해서 내가 뭐 일이 안 풀리가요? 그런 건 없어요. 오빠는 딴 거 없어.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예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것만 명심하시면서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니는 좀 차분하게 네. 덜렁거리는 걸 조금 내릴 필요가 있어요. 네. 아시겠죠? 그게 사고니까. 네, 네 그러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쁜 커플 봐서 좋아요.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